여러분들은 혹시 도로에서 이런 자동차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가끔 고속도로에서 봤었는데 그 크기는 정말 엄청나게 거대하죠. 전장이 무려 5880mm, 게다가 전고는 1993mm. 적어도 키가 2m 안 돼야 이 차를 세차할 수 있을 거예요. 무식할 정도로 큰 것을 좋아하는 미국식 픽업 트럭에 정점을 찍고 있는 자동차죠. 제언을 보시면 3500cc의 V6 에코버스트 하이 아웃풋 엔진으로 출력이 무려 450마력, 토크는 69kg, 게다가 중량은 2.5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6200cc 자연흡기 엔진을 썼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엔진 사이즈를 좀 줄인 것 같아요. 이 차는 당연히 4륜구동이고요. 가격대는 7,300만원 정도. 이 차가 생긴 것만 보면 3톤에서 4톤은 될 것 같은데 의외로 2.5톤이에요. 게다가 연비는 6,7 정도 나오고 기름 많이 먹는 대형 세단이랑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가볍고 연비가 좋은 이유는 차체 대부분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경량화를 시켰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거대한 그릴과 거대한 램프, 그리고 거대한 범퍼, 여기다가 군용 도색을 하면 이게 장갑차인지 일반 가정용 차인지 구분을 못할 거예요. 이게 옆에서 보면 차가 더 큰데 거의 6m가 되는 차체였죠. 덤프 트럭을 연상시키는 큼지막한 문짝과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엄청나게 커요. 보시면 지상고도 진짜 높아요. 이런 차들은 주차할 때 발판을 밟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악셀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제가 뒤쪽도 볼게요. 보시면 테일램프가 세로로 길쭉하게 달려있군요. 힘이 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듀얼 머플러. 여기 적재 공간도 엄청나게 크고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딸깍. 그렇지, 문짝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문짝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네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의외로 있어요. 시트도 뭔가 푹신푹신해 보이고 여기 밑에는 그 시트 조절하는 거 제가 한번 타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핸들 사이즈도 엄청 크고요. 이거는 자동차에 탄 게 아니라 탱크에 탄 것 같아요. 근데 또 디자인은 괜찮아요. 센터 페셔를 보시면 이 각진 포인트, 이 갬성, 그리고 기어봉 쪽도 공간이 굉장히 널널합니다. 제가 바로 시동 한번 켜볼게요. 소리도 좋아요. 계기판 보시면 시인성이 되게 좋네요. 하지만 생각보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네요. 작아요. 그러고 보니까 대시보드 위쪽이 뻥 뚫려있네요. 여기다가 커피 같은 거 넣으면 되겠죠? 아니면 핸드폰 걸어놓고 내비치고. 그리고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야가 진짜 높아요. 이렇게 큰 차를 타면은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몸통 받치기. 준비하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아가세요. 여기 있는 가게도 제가 부셔버리겠습니다. 쎄야.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차의 로망.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엄청나게 커요. 따라서 이런 차를 타면 연비가 아무리 좋아도 계속 주유소에 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연료 탱크가 무려 136리터예요 지금 기름값이 대략 2,000원이라 치고서 가득 채운다면 27만 2천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제로백은 6.1초, 최고속도는 218km예요 최고속도가 살짝 낮긴 한데 너무 빠르면 그것도 위험해요. 뻥 뚫린 고속도로를 제가 한번 달려볼게요. 보시면 1차선을 누가 막고 있어요. 그렇다면 1차선은 주얼차선입니다. 1차선은 주얼차선입니다. 나오세요. 이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뭔가 좀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 왔다갔다 하시면은 차가 많이 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바로 개조한 다음에 레이스를 즐겨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튜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클래스의 오프로드, 구비클릭, 시련. 이거 좋네요. 보시면은 포드 브론코, 도요타, 벨로시랩터, 람보르기니 적당한 차들이 많이 참전했군요. 출발하트! 출발 나오세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몸통 박치기. 이게 차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몸통 박치기라는 느낌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네요. 여기서 드리프트 살짝. 아이 죄송합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흙 위에서도 망했죠? 꼴찌예요. 다시 갑시다. 이게 보통 차라면은 이런 도로에서 달리기가 정말로 힘들 거예요. 하지만 포드 랩터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끄럽게 포장된 도로만 달리는 친구들은 이 갬성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차는 크기가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안전해요. 웬만한 교통사고 나도 운전자는 거의 죽지 않을 거예요. 계곡에 놀러 갔을 때 물에 들어가는 게 부끄럽다 그렇다면 차를 타고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침수 안 되니까. 이번에는 자동차를 마개조한 다음에 드래그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벤츠, 포드, 벨로시랩터, 람보르기니. 오케이, 준비하시고 출발트! 출발! 보시면은 제가 제일 1등으로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다른 차들이 저를 못 따라오고 있죠. 지금 오른쪽 보시면은 저랑 똑같은 랩터 쫓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1등이에요 아직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1등! 여러분들 제가 계곡에 놀러왔어요. 그렇다면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역시나 물속도 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차가 애초에 잠기지가 않아요. 다음에는 바로 앞에 있는 산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내리막길도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아이고! 하지만 바로 자세를 잡았죠. 나무에 박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무가 죽어요. 제가 안 죽... 위험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오르막길. 넘어올 수 있죠? 그렇죠! 이번에는 제가 시골을 한번 들려볼게요. 보시면 남의 밭이죠? 괜찮아요. 그냥 다 밟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이어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썸네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거대하고 강력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